안녕하세요. 최대충의 라면 방송. この番組は 그라노 스폰서 테이크노데 오크리시마스. 넣어서 만든 미소라면. 양배추 미소된장. 저도 오늘 이걸 처음 사용해 보는 거였습니다. 네. 그다음 쑥주. 그다음에 육수 스프. 그 닭 진한 육수를 사용했습니다. 판에는 열심히 계량을 하는 게 좋지만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를 기준으로 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소가 종류마다 워낙 염도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꼭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계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미림도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조금 빼고 하시는 게 좋고 이건 약간 달달하게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웍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림의 알코올을 좀 날리고 그 위에 미소 된장을 볶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깨랑 혼다시를 사용했지만 혼다시 말고도 약간의 소금이나 뭐 간장 오히려 다른 조미료들 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깨도 마찬가지지만 깨는 저는 이 미소에는 깨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넣었지만 안 어울리시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느낌을 좋아하시면은 뭐 빼시거나 다른 재료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추천드리는 거는 돼지고기 뭐 간 거, 소고기 간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추천드리는데 미소에 따라서 음식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미소를 드셔보시고 거기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배추를 이제 손질을 할 건데 꼭 저랑 똑같이 하셔야 된다는 법칙이나 뭐 이런 거 넣고 그냥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은데 어떻게 익히는 건지는 약간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계유를 제가 뽑은 걸 넣었는데 계유는 제가 나중에 뽑는 방법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오늘은 면을 치즈레 면이라고 우리 꼬불꼬불한 라면 면을 사용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먹어봤지만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이렇게 종류별로 다 넣고 뽑아주겠습니다. 굳이 웍을 중화웍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감채기에서 하니까 사운드가 너무 안 맞는데 나중에 이 시끄러운 거 끝나고 다시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미소 넣어가면서 간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드셔보시면서 맞추는 게 좋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소라면 같은 경우는 좀 면을 먼저 붓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부었습니다. 이거를 붓고 면을 예쁘게 넣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오늘 킴스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뭘 만들까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미소를 하고 싶었는데 킴스마트의 미소가 이거랑 그 장국이라고 하죠. 그런 거 만드는 용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하는 컨셉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맞진 않아가지고 그거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네, 완성됐죠. 오늘 장사가 별로 안 돼서 제가 차슈를 너무 많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행 진한 콩국수를 먹는 느낌입니다. 오늘 사용한 미소는 맛이 연하고 간도 별로 안 돼 있어가지고 왠지 깨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처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